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넘버원 최강기업 김석구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개통, 중동 건설 붐까지 건설업은 70년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었는데요. 그때 건설 현장에 등장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코끼리 코차라 불리는 코클레인. 지금은 굴착기로 불리는 건설 중장비죠. 그런데 이 굴착기는 언제부터 이런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최초 굴착기는 약 2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토목기술자 윌리엄 스미스 오티스는 삽을 든 남성 그룹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삽질을 해낼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 최초의 굴착기입니다. 최초의 굴착기는 땅을 파기 위한 도구였다면 지금은 자르고 뚫고 메우는 기능까지 다양한 굴착기 도구들이 건설 현장을 누비고 있죠. 오늘은 굴착기와 관련된 특수 장비를 제작하는 최강 기업을 만나봅니다. 최강기업 이원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강기업 이원회입니다. 우리 최강기업 어떤 기업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굴삭기 앞에 장착해서 뭐 돌도 깨고 콘크리트도 부수고 하는 어태치먼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미국 법인, 중국 법인, 인도 법인, 유럽에도 법인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 65개국에 70개 딜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매출액의 70%는 수출이 되겠습니다. 이원회 회장님이 직접 이 최강 기업을 직접 만드셨나요? 예, 오. 그렇죠. 네, 직접 네, 창업하게 됐습니다. 예, 1989년에 예, 법인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예, 34년 됐습니다. 여기 앞에 이게 어태치먼트.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작업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어태치먼트입니다. 예. 이런 특수 장비는 예. 원래부터 회장님께서 뭐 만들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뭐 건설업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그 무역상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예, 앞으로는 국산화를 많이 해서 예, 뭐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다. 저렴하고 경쟁력 있게 공급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삽, 포크로만 네. 알고 있는데 이게 다양하게 뭔가를 하더라고요. 이 굴착기는 기본적으로 땅을 파는 그 삽, 그러니까 버킷을 달고 나오거든요. 돌을 깨고 싶다, 아니면 콘크리트를 깨고 싶다, 뭐 이럴 때는 브레이커라고 해서 그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서 깨는 그런 브레이커. 브레이커. 예, 예. 때려서 깨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어서 아주 잘게 네네. 부수는 이런 콘크리트 크러셔도 있고 또 철판 같은 거를 잘게 자르는 그런 시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태치먼트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그럼 모든 걸 그냥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거의 몇 종류가 있는 거죠?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굴착기의 용도를 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이제 부착장비 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짜잔! 와! 무슨 미술 전시관 같지 않나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회사 로비에 왔는데 그림이 이렇게 걸려있네요? 무슨 전시실 같아요. 네, 저희 회장님께서 건설 중장비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 인테리어나 디자인 쪽으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 그리고 저희 회사 건물이 위치한 시화공단 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고요. 오. 2020년도에는 시흥시 건축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그림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작품을 설명드리자면 1989년 창업 당시에 한국은 유압 어태치먼트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아. 이 시기에 저희 회장님과 부회장님께서 국내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 유압 브레이커를 직접 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진짜 닮았어요. 아, 얼굴을 딱 그대로 그리셨네요. 네, 맞습니다. 딱딱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역사를 뭐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했을 때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미술 전시장에 온 듯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회사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어서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슨 글자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We are family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아~ 그동안 회사의 성장을 함께해온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와 기념의 표시로 우리 회사 전 직원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놓았습니다. 어? 그럼 부장님 성함도? 네, 저쪽에 김진규라고. 오, 있어요. 오, 꽤 크게 써있는데요? 네. 오, 열심히 다니셨나 봐요, 회사. 뭔가 명예 전당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볼 때마다 왠지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죠? 아, 지금 작업은요, 저희 주력인 유압 브레이커의 3D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가 됐는지, 출력이 충분히 나오는지, 그다음에 생산은 되는지, 아. 여기에다가 고객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부분에, 이 부분에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게 대상물에 따라서, 대상물의 강도에 따라서 타격 힘을 네. 자동으로, 지능적으로 다르게 주는 그런 스마트 브레이커입니다. 유압 브레이커의 ICT 기능을 접목한 거는 저희가 세계 최초이고 저희가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강 기업의 기술력 맞네요. 예, 맞습니다. 오,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추가로요? 예. 저희는 그 스마트 브레이커에 GPS 위성과 연결을 해서 예, 작업하는 현황을 볼 수 있는 그 스마트 컨넥이라는 GPS가 여기에 달렸다고요? 네, 저 이 측면에 이렇게 장착을 해뒀습니다. 아~ 위성에서 지금 연계를 해서 지금 여기 지금 그림이 있어요. 예, 여기에 진짜. 저희 브레이커 모양이 있죠? 네. 예, 과거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고객님 어디 계십니까? 아예 어디서 작업하시나요? 막 이렇게 물어 찾아갔는데 이제는 이거 달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찾아갈 수 있고 GPS를 달면서 전체 사용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체크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자동차 탈 때도 엔진 오일 주기 뭐 5,000km에 한 번씩 갈지 않습니까, 엔진 오일도? 아, 맞아요. 저희 브레이커도 똑같습니다. 저희 소모성의 부품 시간에 도달했을 때 고객님 600시간이었으니까 도달했습니다. 저희 소모성 부품 뭐를 갈아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중요한 건. 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요게 이제 미국에도 나갔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기업 신제품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굴삭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신가요? 원래는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 틸트 로테이터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전이 되니까 옆으로도 움직이고 틸팅이 되니까 옆으로도 이렇게 팔 수가 있고요. 우와, 그럼 이렇게만 움직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오. 지금 이게 회전이 되는. 오, 옆으로도 되고. 예. 오,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효율적이다. 네, 그렇죠. 기존 대비 갖고 작업 성능이 한 150%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이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는 진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뭐 굴삭 작업을 하면서 옆으로 또 굴삭기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아, 그렇죠. 예, 얘는 틸팅하고 회전이 되다 보니까 굴삭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만 움직여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아, 우리 최강 기업 덕분에 이제 굴삭기라고 하면 요게 아니라 요거라고 이제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최강 기업 기술형 진짜 최강. 예, 감사합니다. 이게 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되어가 있는 공장입니다, 이게. 아, 이게 다 스마트 팩토리로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자동화가 다 되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동화 창고입니다. 여기 이제 QR코드로 모든 걸 관리를 합니다. 아. 그래서 QR코드로 이렇게 찍으면은 이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각자 저 모니터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서 부품을 그쪽으로 바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아니, 이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좀 전에 초아 씨가 보셨던 저희들 공장을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아까 저희가 있던 곳이 여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보신 분이 이쪽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보고 이렇게 다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4월 4일 날 성능시험 1호기에서 이렇게 브레이커가 오늘 테스트를 했다. 오늘 날짜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은 그 불필요한 일들을 안 할 수가 있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부품을 가지고 오면은 네. 다 저희들이 와서 해서 검사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걸 여기서 다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협력업체에서 검사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저희들 회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가 이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을 해서 합격된 제품만 저희들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로 꼼꼼하게 관리하니까 우리 최강기업 제품이 탄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 제품이 최강입니다. 최강!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안 느껴질 만큼 굉장히 독특하고 회장님의 어떤 그런 회사 경영 철학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협력하고 좀 그러시겠어요? 저희들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우리 뭐 창립 기념 행사 때 이럴 때는 협력 회사 임직원들이나 또 해외 딜러까지도 다 와서 이런 이제 체육대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같은 힘을 좀 모으자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우리나라가 이 건설기계업으로는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기술이 좋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네. 우리 최강기업의 위치는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스마트 브레이커. 브레이커라는 제품을 저희들이 전 세계에 특허를 내서 네. 작년 10월 달에 세계에서 제일 큰 전시회인 윈앤 바우마에서 전시회장에서 런칭을 했고 이번에 3월 달에는 라스베가스 전시에서도 네. 스마트 브레이커를 저희들이 출시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 되기까지는 이 건설업에 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뭐 중동 노동자들서부터 이 건설이라는 것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맞아요. 어쨌든 우리 최강 교육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아, 좀 자랑스럽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특수목적용 장비로 개조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방에 따라서 다른 작업이 원할 때가 있습니다. 작업장치가 버켓이 아닌 그런 작업장에 적합하도록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부분만 이렇게 구조를 변경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작업장치도 변경을 합니다만 네. 운전자의 시야 확보나 네. 기타 운전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2m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운전석을 높일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조장치는 이렇게 개조가 되는 거는 상상해볼 수가 있는데 운전석이 이렇게 개조가 되는 건 진짜 상상도 못해봤어요. 운전실을 이렇게 높이 올리면은 시야 확보가 아주 좋기 때문에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본 장비가 그런 목적으로 개조가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위에 올라가서 시야 확보가 얼마나 잘 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시야 확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때요? 운전해보니 어떻습니까? 위에서 확실히 잘 보이던가요? 네, 확실히 위에서 시야 확보가 잘 되니까 작업하기에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아, 예, 역시 저희가 만든 이 장비의 개조 목적입니다. 그럼 이런 구조 변경을 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길이도 더 변경해야 되고 작업장치의 구조물을 변경하다 보면은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운전자의 안전부터 작업 환경 개선까지 예. 우리 최강기업이 없으면 안 되겠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캐슬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회의를 하고 계세요? 직원들 이제 우수사원들 포상 관련해갖고 저희 팀의 팀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수사원 포상이요? 네. 성과가 탁월한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 연수 관련해갖고 인원 선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요? 네. 해외 연수면은 뭐 어떤 거죠? 해외 전시회가 매년 개최를 하는데요. 그쪽에 이제 참관단 청시 연계해서 해외 연수단을 꾸려갖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이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네. 와. 그 외에도 저희 뭐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사내 체력 단련실, 헬스장, 그리고 뭐 기숙사 같은 것도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층에 카페테리아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똥꼬버스, 그리고 교육 PC원 등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복지가 너무 많은데요? 부러워요. 저는 프리랜서가 좀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혹시 우수사원으로 뽑히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여기 맞은편에 있는 너무 축하드려요. 어떤 포상을 받고 싶으세요, 제일? 해외 연수를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도 제가 해외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시회 같은 것도 이제 가면은 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라스베가스를 가시겠다. 저도 이거는 좀 탐나는데요. 부러워요.
이렇게 활기찬 기업 문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우리 최강기업 답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착기에 관련된 일만 34년을 하신 네. 건데 야 이게 재미없다 다른 쪽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해보긴 했죠. 근데 자신이 없어요. 뭔가를 이룬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게 오히려 더 성공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연결된 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이원회 회장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최강기업의 최종 목표, 비전 있다면 네. 궁금해요. 굴삭기에 장착하는 그 어태치먼트의 그 세계 시장에서의 3대 어태치먼트 회사가 되는 거 네. 그것이 이제 어떤 꿈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특수 목적 장비 그런 장비들도 많은 고객들이 저희 회사 제품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꿈이 되겠습니다. 이원회 회장은 창업 직후 해외 판로를 뚫기 위해 독일 전시회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당시 전시회 제품을 출품하고 싶었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전시회를 찾은 이원회 회장은 한글판 카탈로그에 영문 스티커를 부착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최강 기업이 처음 수출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실행하는 노력, 그게 바로 글로벌 넘버원 최강 기업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빨리 구경시켜 주세요. 구경을 하려면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왜 저만 써요? 썼잖아요. 이렇게 겉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요. 이게 저희 회사 스마트 브레이커예요. 아, 핸드브레이커. 여기서 합격이 되면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최강기업의 성공 비결인 거네요.